그 다이어트 관련 이제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작가님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은 얼마나 감량하셨어요? 20kg 정도 뭐 얼마 감량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와, 것 같고요. 네. 한 분은 한 달에 5kg 정도, 네. 3개월 정도 20kg 했던 분은 거의 삼시세끼 50% 이상 과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일 채소 갈아서 네. 드셨던 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지방만 5kg 정도 감량하신 분은 네. 그전에 우리 유명한 우리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거 많이 먹잖아요. 네. 네, 이것을 한 달간 드시면서 PT를 받으셨던 분의 경우인데요. 이 닭가슴살에 너무 이제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못 먹겠다. 먹겠다 하신 이 시점에 저를 이제 저의 상담을 통해서 아침 식사는 과일로 바꾸고 점심 저녁도 식전에 그냥 과일 먹고 점심 저녁 그냥 일반식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과일만 하루에 한 700g 정도, 800g 정도 이렇게 늘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근육은 1.5kg 정도가 더 늘었고 체지방은 5kg 정도 감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진짜 이게 또 운동을 같이 병행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음식만 바꿔줘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를 칼로리와 운동, 칼로리 제한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로 계산하기에는 이 칼로리를 도입한 개념과 맞지 않거든요. 칼로리라는 것은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체크한 게 칼로리인데요. 사람은 이 불을 질러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그쵸. 소화 효소가 에너지원을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칼로리로 제한하시면, 칼로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 우리 몸에 살아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차이고요. 과일, 채소류, 그리고 뭐 견과류나 뭐 버섯류, 해조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내 몸의 장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건강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이 지방을 뭐 분해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이렇게 태우기도 하는 접근을 많이 하시지만 이보다는 우리 몸 속에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 간의 건강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신다면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와 뭐 운동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을 대사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 건강을 챙기시는 것. 이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칼로리가 우리가 살찌는 것과 상관없다고 한다면은 이 채소하고 과일 그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나요? 채소 과일은 네. 아무리 먹기가 사실 아, 어렵습니다. 근데 칼로리가 네. 적용이 되는 음식들이 있죠. 죽은 음식은 칼로리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면 종류나 뭐 고기나 뭐 어쨌든 요리한 음식은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신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를 만약에 500칼로리를 먹은 거하고 빵을 500칼로리 먹은 거하고 우리 보면 같게 반응을 할까요? 다르겠죠?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칼로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칼로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칼로리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 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그쵸. 먹는 게 본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만의 이 본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칼로리 계산하고 뭐 탄단지를 계산을 하고 이런 뭐 비율들을 계산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음식은 이 음식의 특징에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을 생각해 보면 죽은 음식 여러 양념으로 뭐 끓이거나 튀기거나 요리한 음식을 과식을 하지 살아있는 음식 과식하기 어려워요.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채소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인체 구조가 효소가 가득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정량을 먹고 멈추게 됩니다. 저도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이게 저도 저조차도 삼시세끼를 과일로 먹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식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살아있는 음식은
과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필요하니까 저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본능에 맞게 살아야 음식은 많이 섭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네. 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이라고 한다면 아침 식사 하나는 일단 바꾸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로, 제철 과일. 뭐 가장 뭐 추천하는 과일로는 뭐 사과가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침 배추를 돕는 사과 드시면 좋고요. 또 과일을 뭐 제철에 나는 여름에는 전 포도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포도 추천을 드리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아침 식사를 500g 정도 드신다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일단 혹시 더 실천할 수 있는 분은 한 끼 정도 더 과일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두 끼까지 드시면 고혈압, 당뇨, 뭐 비만, 다이어트, 또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끼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밥을 너무 좋아한다,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식사 전에 과일을 사과 반 조각이라도 더 드시고 또 식사는 한식 위주로 로푸드, 뭐 해조류나 채소류, 그다음에 버섯류를 좀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꾸린다면 아주 좋은 건강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은 식전 과일과 로푸드 한식 위주로 드실 때 건강한 식단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죠. 네. 그 이제 과일 하면은 요즘에 탕후루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과일 꽃이잖아요. 네. 탕후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탕후루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자체는 좋아요. 네. 저는 과일은 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것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과일만 가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환자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씹을 힘도 없다 이럴 때는 과일을 갈아서 아주 천천히 드시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인체와 맞지 않는 습관이라서 예, 조심하는 것이 좋죠. 근데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과일은 좋지만 그 겉을 또 설탕 시럽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먹는 순간 당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뭐 가끔 한 번씩 드신다라면 큰 문제 없지만 또 너무 자주 드시거나 또 너무 빠르게 드시면 문제가 되죠. 만약에 너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천천히 네, 천천히 드시거나 물이랑 같이 드셔서 혈당 상승을 올리지 않게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건강의 길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몸에 본능 욕구인 달콤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 한 가지 좋아하는 것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식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 하나로만 과일 식단을 선택해도 지금보다 훨씬 피로도 줄이고 또 몸의 체지방도 분해하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 식사 한 끼 과일 식사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